요즘도 집에서 김장을 담그시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하세요? 저희 집은 저희 장모님께서 하시는군요. 네, 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하세요. 네, 저희도 합니다. 어. 어머니 아직 하시고 할머니랑 같이. 네, 그 요즘 젊은 분들은 거의 안 안 하시잖아요. 하시죠? 그리고 네. 이게 그뭐 젊고 나이가 들고도 있지만 시골에서 그큰 아, 맞아. 공간에서 뭐 모여서 배추를 절이고 물을 버리고 맞아요. 막 이런 거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서나 하지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도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배추를 절이고 어쩌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김장철이어가지고 그게 생각이 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인우랑 이야기를 하다가, 인우 씨랑 얘기를 하다가, 그, 김치로 담그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로 담그지 않는 야채는 뭐가 있을까? 거의 없습니다. 네. 저는 저 그때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결국에는 실패를 했는데, 그쵸, 두리안도 있었고, 예. 뭐, 포도도 있었고. 그래서 뭐 그거 이제 그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아닐 것 같은 거를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구글링을 했는데 그게 나오면 마시는 거야. 거의 만취입니다. 다 만취. 그못 찾잖아. 못 찾아, 못 찾아. 선인장 김치. 서희정 있나? 근데 어차피 선인장이 먹는 게 아니잖아. 알로에 먹 김치. 애초 알로에 김치는 있겠죠. 아, 있을 것 같아요. 알로에 김치는 있지.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샤인머스켓 김치도 있어요. 예. 네. 알로에 김치 있어. 선인장 김치. 있어요? 멕시코와 쿠바 한인들은 배추나 무 대신 선인장을 활용하여 타바스코 소스를 써서라도 김치를 담가 우와, 먹는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아, 너무 웃긴 게 파리지옥 김치는 없다고. 원래 파리지옥을 안 먹잖아요, 그거. 먹지 못하는 아, 너무 거잖아. 웃긴 게 여기 그 연관 검색어에 없는 김치. 검색어가 없는 김치. 사람들이 하도 김치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잔디김치. 아, 맞아. 잔디김치. 그러니까 원래도 먹는 잔디 뜯어 먹냐고 원래. 원래도 안 먹는 걸 김치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 김치 없는 채소들 모음. 있어요? 네,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이 되게 중요한데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이 심어 기르는 거여야 되고 공유는 안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 김치가 없는 건 게멘드람이라는 식물이 있고요. 그네툼 그네뭄이라는 식물이 나 너무 흥분했어, 지금. 아즈텍 스위트 허브 뭐.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 알려지면 안 돼. 절여지고 싶지 않으면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한국인들이 음식을 이름을 아는 채소가 되는 순간 절여지게 될 거예요. 네. 진짜 전부 다 김치를 만드는구나. 아니, 이 정도면 이제 그 마호가니 김치 이런 거 없나? 좋습니다. 오늘은 212C 같이 해볼게요. 김치 얘기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이거 올해 2023년 8월에 출시된 진짜 따끈따끈한 모델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14는 많이 했어도 211을 한 적은 없어요. 맞아요. 예전에 이제 214 2020년에 시작을 지금 여기 있는 걸로 2020년에 있는 것부터 있는데 2020년에 한동안 엄청 몰아서 했네요. 2020년에 뭐 5월부터 8월까지 하루에 그냥 이 시리즈를 다 몰아서 했었구나. 그렇게 몰아서 하면서 뭐214다214 했어요. 214 블랙, 레드, 그냥 C254까지 이렇게 214에 해당하는 모델들을 쫙쫙 해봤는데 말 나온 김에 테일러 시리즈 보자면 뒤에 붙는 숫자가 이제 마지막 숫자가 바디 타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0은 드레드넛, 1은 그랜드 시어터, 이제 2가 그랜드 콘서트, 4가 그랜드 오디토리움, 6이 그랜드 심포니, 7이 그랜드 퍼시픽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 저기 붙는 숫자 말고 가운데 붙는 숫자가 1이나 2가, 1은 소프트우드 탑. 그래서 대부분 스프루스 탑일 경우에는 다 1이 되는 거죠. 212 하면 이 시리즈의 소프트 탑의 그랜드 콘서트 모델이다. 여기 모델명만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는 모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12C 205만 원,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102cm, 무게는 2.03kg, 두께는 100mm, 구프레 뒤뚤레는 75mm입니다.
그랜드 콘서트 쉐입에 시티카 스프로스탑 사용하고 있고요.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에 피니시는 전부 다 매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유광이랑 확실히 그 감성 차이가 있죠. 마호가니에게 테일러 크롬헤드 머신, 너트는 누번 넛, 미카르타 세들, 스트링은 다다리오 012 게이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트 너비 43mm, 에보니 지판에 스케일 길이 629mm, 20프렛까지 있고요. ES2 픽업입니다. 브릿지는 에보니요. 네, 에보니 소박이는 없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되게 좋죠. 그죠? 지난 시간에 이제 유광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유광 씨 좀 맥들한 느낌이 있고요. 이거는 사각사각 까끌까끌한 네, 느낌이 있죠. 분명히 질감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좀 더 내추럴한 느낌이 매력적이죠. 좋네요. 치기 되게 편한데요? 좋습니다. 진짜 편안하네요. 중을 조금만 내려볼까요? 네. 많이 말고 조금만 내려서 다시 쳐보겠습니다. 어때요? 딱 이게 테너 잡는 정석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운드, 네. 맞아요. 부담스럽지 않죠? 좋네요. 네. 자,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롬보다는 아르페지오가 네. 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무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따뜻하게 들리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그럼 요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 민들레 들려드리겠습니다. 민들레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유광으로 하나 치고 뭐 무광으로 민들레 쳤는데 네. 뭔가 약간 좀 더 들꽃 같은 느낌이 나요. 네, 네, 맞아요. 무광에서. 까끌까끌한. 네, 까끌까끌한 느낌. 네. 그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좀 하우스꽃. 네. 그 하우스꽃. 이쁘게 자란. 꽃집에서 이제 팔 것 같은 느낌이고 이건 정말 들판에 핀 느낌. 좋습니다. 이 광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감성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랄까 드레드넛을 원래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테일러의 그런 거 GA 바디, GC 바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출시된 GC 바디가 저는 좀 기대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일러의 GC 기대할 만하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드릴게요. 쌩얼민. 정말 노메이크업 그 자체의 사운드인데 그냥 그냥 그것 자체의 분위기로 충분히 자기의 매력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마치 진짜 민들레 민들레 같은 이런 게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그런 글로스를 하지 않고 들리는 사운드에서 보이는 이게 야 이건 진짜 자연 태생적인 미인이다. 내추럴 본 미인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6점. 그 114에 비교해서 사운드만 하나 더 주신 건가요? 네, 맞아요. 네,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6, 평균은 76. 맞습니다. 뭐 다 70점대 중반 정도 보통 테일러가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오늘 200 시리즈 뉴 라인업 212 CE 보셨고요. 지난 시간에는 114 유광이었고 아주 좀 특이한 그 아는 기타인 줄 알고 봤더니 디테일이 조금 다른 기타들. 맞아요. 두 개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두 개의 비교 시연이 있는데 아주 재밌을 겁니다. 저희가 정말 검증의 검증을 거듭했던 고인물이 된 거의 썩은 물이 된 가성비계의 조상님 얼스입니다. 얼스백. 얼스백 로즈우드와 코어 모델 2시간 연속으로 리뷰해서 진행을 하면서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모델이 더 잘 맞는가 이런 것들을 타겟팅도 해보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초심자 여러분들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모델 중에 하나니까 2시간 동안 또 채널 고정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콜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